어제 특징주를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관심을 끌었던 것은 역시 삼성전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10%가 넘는 아주 급등을 보인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매매를 좀 보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두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예,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1,700억 원이 넘는 규모로 삼성전자를 샀고요. SK하이닉스는 한 370억 샀네요. 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본다면 800억 순매도였습니다. 매도한 것은 예, 코덱스 200 시장은 조금 팔았던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차익 거래 성향이 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팔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도 지금 매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 매수가 되겠죠. 어제 기관 투자가들 움직임도 삼성전자를 1,400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빼면은 SK하이닉스도 580억 순매수를 했고요. 매도를 한 것은 ETF가 많고 한진칼을 이제 119억 이렇게 순매도를 한 상황인데, 한진칼이 사실은 이 주주총회 흥행이 돼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흥행이 잘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제 기관 투자가들과 또 외국인 투자가들 또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같이 순매수한 종목들 탑5를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뭐한 2,800억 정도 순매수가 이루어진 거죠. 기관 외국인 다 이제 보신 거고요. 셀트리온도 900 1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도 300억, HLB 167억, 삼성전기 133억 이렇게 순매수가 있었는데요. 차트를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인데요. 대체적인 차트 분위기는 이래요. 바닥을 잡고 돌아 나가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HLB도 모처럼 들어왔죠. HLB는 최근에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횡보를 했었네요. 하지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일단 뭐 바이오 쪽 기대를 가지면서 움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 아무래도 뭐 이렇게 반등을 하면 안 따라 살 수가 없겠죠. 저기 그 매매를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을 다 뚫고 올라왔으니까 잠시 풀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괜찮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야, 이거 뭐 아주 그냥 장대 양선을 뽑은 이후에 추가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괜찮아요. 근데 뭐 사실 조금 언론 플레이가 세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둥 이제 초미가신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 11선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올라가면 20일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일단은 최근 낙폭 과대 이후에 반등 시도. 그리고 이제 초미의 관심이죠. 아무래도 삼성전자로 얼마나 저기 그이 수급이 몰리느냐. 이쪽이 관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거래가 많았던 종목들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제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ETF 이두 종목을 따라잡지 못했네요. 그래서 3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4위네요. SK하이닉스는 이제 7위에 올라 있고, 한진칼 여전히 관심들이 많아요. 요즘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땅콩 쪽이 잡으면은 6개월 못 가서 뭐 망가질 것이라는 이렇게 마타도아들도 나오고 있고, 예. 그래요. 돈좀 있다 보니까는 남매들끼리 죽어라 싸우고,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1위와 2위였어요. 그 사이에는 이제 시젠이 1위였었는데,
CJ는 이제 셀트리온 두 형제한테 자리를 내준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셀리버리. 셀리버리가 4위 올라와 있고, 프로테믹스와 랩지노믹스, 비씨월드제약, 알테오젠, HLB 화일약품. 자, 이렇게 하다 보면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의 대부분이 전부 다 제약바이오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여전히 수급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느냐. 문제는 이제 팔지 않으면 일단은 뭐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삼성전자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얼마나 끌고 갈수 있느냐. 이렇게 수급을 가지고 좀 시장을 논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